무속인 또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너무 좋은데도 자 어떤 부모가 반대를 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들이 이런 거 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지. 또 잘못 보는 데 가면은 안 맞겠지. 그렇잖아.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다 보면 인연이 닿는 사람은 부모가 말린다 해서 되지를 안 해. 지네들이 살다가 찢어질 망정. 죽으라고 고집 부리거든. 아니거든. 그러니까 여자 사주가 나빴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남자 사주가 나빠서 또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인연이 맞으면 헤어지지도 안 해. 부모님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안 헤어져. 맞춰서라도 살려고 노력하지. 그러더니 결국에는 끝에 가갖고 우리들 이제 오면은 자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. 여자들이 와갖고 물을 때는 남자친구를 묻는단 말이야. 그러면 자 이 친구가 자 성격이 어떤지 우리가 알잖아. 응? 직장을 밥 먹듯이 바꾼다. 그러면 여자가 결혼을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? 사귈 때는 모르잖아. 너 이 남자가 어디 가갖고 3개월을 못 버텨. 우리 집에 오는 애도 그랬어. 네 이 남자는 애인으로만 만나라. 결혼 상대잖아 보지 마라. 남자가 부모 백 믿고 부모가 재산이 좀 있어. 부모가 괜찮게 살아. 근데 이 여자 쪽도 뭐 나쁘지는 않아. 근데 네가 평생 미게 살리려면 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랬어. 그렇지 않고는 네 결혼 못해 그랬어. 이 남자는 직장을 너무 바꾸고 부모를 너무 믿는다. 천하에 못 쓰겠다 내 이랬어. 부모 믿으면 안 되지. 그렇잖아.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개척해 나갈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성실하게 움직여갖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갖고 모아놓은 거지. 응?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라는 소리야. 인연을 잘 만나면 또 서로가 또 깨알같이 사는 사람들도 많아. 서로가 한 발 양보하고 은은공론하고 또 찰떡궁합도 있어. 정말로 또 둘이가 어떤 데는 보면은 징그러울 정도로 있잖아. 왜? 응? 남이 보든지 말든지 지내는 좋은 걸 어떻게? 그게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. 순간적인 선택은 자 인연이라도 하면 안 되지. 정말 인연이 되려 그러면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잘해. 옛날 사람들은 인연이 어딨어? 그런 거 없어. 그냥 결혼시켜줬으니까. 응? 그 추워도 남자가 바람을 피든 여자를 만나든 그래도 그냥 안 살아야 된다는 것밖에 모르거든. 새끼가 있으니까. 새끼를 못 버리거든 옛날에는. 그리고 못된 시어머니도 많았거든. 자기 하는 생각 안 하고 며느리 하는 건 다 꼴보기 싫다거든. 그래도 시어머니하고도 궁합이 잘 맞아야 되겠지. 시아버지하고는 잘 맞아. 며느리가 예 아버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남자들은 넘어가거든.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눈에 가시라는 거지, 그게. 그거를 꼭 인연으로 다 만났다 이런 법은 없어. 진짜 인연이 닿는 사람은 갈라지지도 않고 오래 가지.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덮어갈 줄 알고 그래 한 번 더 믿어볼게. 믿어야 될 거 아니야, 사람을. 신뢰를 하고 무조건 의심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, 내가 하는 말은. 서로가 조심해갖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또 저 사람한테 내가 부족한 걸 저 사람한테 내가 얻어갖고 채울 수가 있는 게 있고 그러잖아.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봐야지. 인연은 정말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아,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. 그런 사람한테는 아, 정말 성실하게 잘 사시네. 그러면 내가 아, 저 사람한테 내가 뭐를 얻을까? 얻었고 내가 배울 점이 뭘까? 그것도 내 공부지. 사회에서 무조건 남을 핥기보다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. 그리고 사람은 무조건 편애하지 말고